하시는 솜씨가 어지간한 아줌마들보다 훨씬 나으세요. 내일 하니까. 주세요. 왜 매번 그러세요? 괜찮다니까. 아니 확인해야지. 저보다 정확하신데 뭐 알아요? 아, 그래? 예. 아버님. 아버님. 어르신, 제 말씀 안 들리세요? 어르신,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세요? 네, 의식도 계속 없으시고요? 네, 없으실 때는 요새 들어 많이 편찮으신지 자주 저러세요. 내가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1등급이라는만 제일로 좋은 1등급 예병, 아, 내가 하루야 뭐여? 등급 올리는 게 육지랄들이여.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그거 좀 알아듣게 좀 해봐. 아, 내가 예병 부리는 데 선수였잖아. 그게 한몫 했을겨. 아니 그게 무슨 말이라니까? 나 요양원 가래. 이 몸이 제일로 좋은 1등급이라 공짜라네. 거기는 경태도 좋고 시골이라 시설 좋고 공기 좋고 아주. 자네는 아무리 애써도 못 가. 나 같은 고물들이나 가는데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하고요? 야, 아버지가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아니, 방 하나 얻어드리면 될 거 아니야. 도착해야 1년이다 1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야, 노사정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 그렇게 중요한 환자 이 정도만 보내? 아 됐어요. 나 몰라요. 못가 이 새끼가. 근데 이씨 너 빚 안 갚을 거야? 아 니가 지금 똥된장 가르쳐줘 지금? 아... 아버지. 응? 아니요. 아니, 말해요. 저기 만지기 아저씨 아직 당진에 계세요? 그이? 아, 작년에 장례 치렀지 않냐? 너 기억 안 나냐? 왜? 애비가
어디 가 있을까? 내가 한번 찾아보마. 이쪽에만 몸뚱이 가 있을 데 없겠냐? 응? 네 할 일 잘이여. 응? 아니에요, 아버지. 응.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좋으시겠네. 오늘은 빵빠레가 더 맛있겠죠? 그렇게 총기 넘치시던 양반이. 아유, 아니에요. 어르신 괜찮아요. 아, 자네가 뭘 한다고? 그제 1등급을 받으면은, 응? 그 요양원에 그 공짜로 간다면서?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아들놈이 아무래도 돈 때문에 급했어. 어? 그래서 일단은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급한 불은 끄고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고. 그러면 지 한 번 운신 못 하겠어? 자네가 거짓말 한다고? 응? 처음에는 날짜, 시간 그런 걸 전혀 기억 못 한다는 겨. 오늘이 며칠이냐? 지금 시간이 몇이냐? 이러기만 한다라고. 오늘은 그걸 배우는 겨. 알았어. 오늘은 며칠이냐? 그게 아니고 눈은 좀 횡하니 뜨고, 응? 너는 좀 반쯤 나간 듯, 응? 요렇게.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며칠이냐? 아이고, 그게 아니야. 날 좀 자세히 봐, 응?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며칠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보란 말이야. 야, 진짜 도망간 사람 같아요. 아니, 간판만 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 연습해야 돼, 연습해. 자. 오늘이 며칠인고? 아이고, 틀렸어. 아이고, 왜 이렇게 이거 일? 집에서도 불도 켤 줄 모르고, 응? 그냥 멍하니 있는데야. 오늘부터 그걸 해보는 거야. 아, 불 꺼야지. 저 오늘이 불을 왜 끄고 계세요? 아, 그냥. 주무세요? 어, 그래요. 어이구, 어이구. 그리고 옷도 여름에 겨울옷, 겨울에는 여름옷. 단추도 제대로 못 잠그고 그런데. 저, 오늘이 며칠이냐? 3일이요. 그럼 더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밥을 언제 먹은지 몰라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디야. 내 평생 소식했는데. 아, 자네 여행원에 안 들어갈게요.
소문내는 데는 슈퍼만한 데가 없어. 처음부터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어르신. 응? 우리 어르신도 깜빡하실 때가 있네. 응? 나이 계산 안 했던가? 아이, 요새 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저도 맨날 그래요. 아이, 미안하네. 자네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디. 불편을 알도 알고 있던디. 그래? 그런데 왜 자네 아들만 그걸 몰라? 자네 집에서 대충대충 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얼마나 미련을 많이 구는디. 그럼 그놈 새끼가 미련한 거구먼. 뭐야? 아유,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 그 움직이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라. 왜? 아, 우리 며느리가 알면 어쩔겨. 어찌나 놀랬는지. 네. 요양원에 모시는 게 등급 심사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 아버님도 내일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든요. 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나 물 안 컵다. 예. 아버님 물이요. 나 요새 밤마다 먹는 약, 그 비타민 그런 거 맞지? 예, 예, 예. 아 그래. 예. 어쩐지 요새 힘이 번쩍 나더라. 아이고, 그 과부라도 하나 있으면 네 시동생 하나 생길 판이오.
애쓰지 마라. 어디 들어가 자. 예. 아버님도 내일 멀리 가셔야 되니까 일찍 주무세요. 뭐냐. 나 먼저 가네. 여보시오. 여보세요? 거 김준씨 댁이죠? 예. 그놈은 내 아들놈인데요. 아, 예. 아드님께서 김규선 어르신 등급 신청하셨어요. 혹시 김규선 어르신 되세요? 아, 오늘이 며칠이냐? 예? 식사는 어떠세요? 아, 예전에 잘 챙겨 드셨는데 요즘에는 좀 끼니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또 점심 드시면 또 갑자기 폭식을 하시고 계속 누워 계시고 그래요. 이 어르신이 계절 구분을 못 하셨나 보네요. 예. 저, 계속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예. 요즘엔 계속 이렇게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움직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어디? 아, 여기 손 방금 움직이셨어요. 지금 배 대고 계시잖아. 그러네.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 본데요? 어르신 정신이 좀 드세요? 어르신 그 정신이 드시면 손 좀 한번 올려보세요. 네? 아버지! 어르신! 아버지!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 아버님 저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잘 좀 보살펴 드리세요. 치매라고 해도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본인이 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 그리고 1등급이셔도 자부담이 조금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등급이 있으셔서 이만큼이지 등급 없으심 정말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보증금은 빼서 급한 빚 갚고, 응? 이거 가지고 뭐든지 해봐. 내 걱정은 말고. 아니,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어여가, 어? 나 걱정은 말고. 이제 네 한 몸 뭐든지 못하겠냐? 아니에요, 응?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 가요, 그럼 집에 같이 가요. 아버지! 여봐, 이마 학생. 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서 천원 줄 테니까 나 좀 우리 고향 좀 데려다줘, 어? 안 돼. 왜 안 돼? 자네 우리 아들 누군지 알아? 누군데?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야. 응. 그리고 자네 우리 며느리 누군지 알아? 몰라. 서울에서 유명한 대통령이야. 그래, 우리 딸이 있었던가? 어, 그래, 우리 딸은 힘이 장사나서 씨름 선수야. 남자 전국 씨름 대회 나가서 금메달 땄어. 그리고 손자, 손녀? 그래, 손자는 자전거도 잘 타고 축구를 잘해서 축구 선수야. 손녀는 글도 잘 짓고